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던 국가들이 규제를 다시 죄는 모습입니다. 12세 이상 인구의 89%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아일랜드는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백신 접종자에게만 직장 출근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재봉쇄에 들어갔고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